내가 지금 좀 엉망이지? 난리 났지? 방금 자고 일어났어. 지금은 오전 11시야. 내가 이제 이 가발을 써볼게. 얍! 내가 없어져 볼게. 하나, 둘, 셋, 얍! 하나, 둘, 셋, 얍! 이제 이 후줄근한 내 홈웨어를 좀 바꿔볼게. 줄무늬 반팔 티에 체크무늬 바지. 간지나지. 홈웨어를 바꿔 입고 올게. 얍. 이렇게 옷을 입고 왔어요. 이거 머리카락이 이상하네. 그리고 이제 베이스를 하고 올게요. 오늘 좀 색조에 집중하고 싶어서 베이스를 좀 깔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베이스를 깔고 오도록 할게. 반말이야, 존댓말이야. 자, 이렇게 베이스를 깔고 왔어, 얘들아. 오늘 왜 반말하냐면 그냥 내 맘이고 그냥 하고 싶어서. 좀 새해잖아. 2021년인데 우리 좀 더 친해지자는 의미로 오늘 새해 기념 반말로 메이크업 해볼라 그래. 길레드 이듬이도 아닌데 왜 굳이 반말하세요 할 수 있는데 너네도 반말해. 너네도 댓글에 반말해. 알았지? 그러면 메이크업 시작해볼게. 레어카인드 쉐딩, 코 쉐딩부터 빠르게 해보도록 할 거야. 오늘 베이스는 이 쿠션 사용했어. 더샘의 트루핏 픽서 쿠션 21 오트 사용했고 컨실러는 메디큐브인가? 맞아, 메디큐브의 레드 컨실러 사용했어요. 쉐딩할 때 이렇게 쉐딩할 때 이렇게 뭔가 퍼트려야지 되게 예쁘게 쉐딩되는 것 같아. 이렇게 퍼트려야 돼. 퍼트려야 돼. 나 이렇게 겨울에 목폴라 입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이유가 이렇게 겨울에 목폴라나 목도리 하면 이렇게 이중턱이 이렇게 가려진단 말이야. 가려준다고. 그래서 나는 겨울에 이렇게 목폴라 입을 수 있는 걸 좋아했어, 예전부터. 그래서 20살 때 막 남자친구 있을 때 그때는 좀 20살 때는 남자친구 사귀면 이상하게 더 예뻐 보이려고 막 노력을 했던 것 같아. 내가 아닌 또 다른 자아를 막 생성해내가지고 막 내가 안녕, 내 이름은 정민이야. 안녕. 갸름해 보이려고. 입술 막.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 그때는 진짜 남자친구 만나면 항상 목폴라나 목도리하고 만났거든? 이러고 다녔던 것 같아. 남자친구 만나면. 교통사고 난 사람 마냥 이러고 기부 싼 것처럼 이러고 다녔던 것 같아. 그때 당시 사귀었던 남자애가 속으로 얘 목에 왕점 있나? 목에 털이 많나? 목이 막 이만한가? 막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오늘 섀도우는 3CE의 아몬드 퍼지 4구 팔레트랑 네이처 리퍼블릭의 코랄 헤이즈 팔레트 사용할 겁니다. 오늘 아이 메이크업의 주인공들. 너무 예쁘지? 일단은 좀 이렇게 뭉뚝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완전 아몬드 컬러 있지? 요 컬러를 눈두덩이 쌍꺼풀 라인 정도에 깔아주려고 합니다. 어머머, 여기 크리즈 현상 있어. 쌍꺼풀에 막 낀다고. 파운데이션이 이런 거 다 빼줘야 돼. 쌍꺼풀 라인에 가까이 이렇게 좀 진하게 칠해가지고 퍼뜨려주는 거지. 위로 슉슉슉슉슉. 이렇게. 너무 주황주황한데? 내가 딱한 느낌이 아니야.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은 요 네이처 리퍼블릭의 브라운 컬러들을 좀 믹스를 해야겠다. 너무 주황주황한걸? 나 오늘 데일리하게 갈라 그랬는데 미치겠다. 또 난리 쳐버렸어. 오늘은 부드럽고 청순하게 메이크업 해볼까 하면서 맨날 이따구로 세게 메이크업하고 컬러 강하게 쓰고 언제쯤 데일리하게 메이크업하고 다닐란지 몰라 나는. 딱 이 정도로 발라주면 돼요, 여러분. 이건 너무 강해, 얘들아. 이 블렌딩 브러쉬로 이 컬러 사용할게요. 이거는 이 오렌지 브라운 섀도우 컬러를 좀 죽여놔야 돼. 길을 탁 죽여놔. 요놈의 길을 팍 꺾어놓는다는 생각으로 블렌딩을 해버립시다. 슉슉슉. 아니 이게 반말이야, 존댓말이야. 언더에는 삼각존부터 오렌지 브라운 컬러를 앞쪽까지 슉슉슉 끌어서 발라줄 거야.
오늘 왜 갑자기 프렌치 토스트 메이크업을 하냐면 내가 오늘 아침에 프렌치 토스트를 먹었거든. 근데 그게 엄청 맛있었어. 그래서 프렌치 토스트 메이크업을 한단다. 한단다? 말투 뭐야? 진짜 비호감이야.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 화이트 컬러를 애교살 전체에 블렌딩을 해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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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눈 앞머리 부분에만 슉슉 슉슉슉 이렇게. 아, 나 근데 지금 애교살 쉐딩을 안 넣었더니 좀 애교살이 죽어 보이네. 여러분, 애교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자. 여기 있는 펄. 여기 이 펄을 좀 사용할게. 너희는 2021년 계획이 있니? 이제 친구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내 친구들은 막 다 계획을 적어놓은 거야. 어떤 친구는 막 진짜 세세하게 2021년에 자기가 무엇을 할 건지, 무엇을 이뤄낼 건지 막 이렇게 막 스케줄표? 뭐라 그래야 되지? 버킷리스트 같은 걸 이렇게 쫙 적어놓고 구체적인 자신과의 약속을 제대로 적어놓은 친구까지 있어. 그런 거 보다 보면은 나는 정말 계획해놓은 게 없구나. 나는 뭐지? 나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좀 현타가 오더라고. 난 사람이긴 하지. 그래서 나도 좀 2021년에는 내 계획을 좀 세우고 보람찬 2021년을 보내고 싶거든? 근데 분명한 건 이 다짐을 내가 2020년 1월에도 했다는 거야. 소름. 아무것도 안 했다니. 소름. 아, 운전면허 따야 되는데. 아, 운전면허나 따고 얘기를 해야겠다. 사실 나 운전면허를 아직도 안 땄거든? 나 진짜 운전면허 따야 돼. 이번 연도에 제이미 포유가 아마도 운전면허를 땄다는 소리가 안 들리면 저를 구독 취소해주세요. 제가 운전면허 꼭 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제가 운전면허 따는지 안 따는지를 감시해주세요. 말도 안 돼. 따야지. 이제 네이처 리퍼블릭 팔레트를 좀 사용을 해볼게. 제일 어두운 브라운 컬러를 사용할 거야. 삼각존에 살짝 사용하고 이렇게 좀 속눈썹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살살 긁어주면 됩니다. 아이라이너는 내가 엄청 자주 사용하는 멀지의 시에나 브라운 컬러. 혹시 내 영상을 보고 있는 20대 중후반 친구들은 혹시 공감을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중학교 때 지금 내 나이 언니들을 막 이렇게 상상하면 엄청 멋있고 자기 일 되게 열심히 하고 뭔가 다 휩쓸고 다니는 그런 이미지. 근데 막상 내가 지금 내 나이가 되고 보니까 내가 휩쓸고 다니는 거는 우리 집 방바닥 먼지밖에 없는 거야. 지금 얼굴이랑 몸만 20대 후반이지 내 멘탈은 중학교 때랑 똑같은 것 같아. 그때에 비해서 확실히 지금은 무언가가 옳고 아니고를 확실히 알 수 있고 확실히 따질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달라졌고 하지만 내가 하는 짓거리는 중고등학교 때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2021년 아이라인 진짜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라인 번지면 어쩌자는 거야. 잠시만요. 쉬고 갈게요. 아이라인 번졌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도전해보고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좀 더 보람차고 알차게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자, 이렇게 속눈썹을 붙였어. 오늘 마스카라도 3C 거 준비했어. 요즘은 진짜 3C랑 로맨이 색조를 잘해. 컬러들 뽑는 게 너무 미쳤어. 3C랑 로맨이 2021년에 더 열일해주면 좋겠다. 아, 근데 궁금한 게 나는 3C랑 로맨을 나의 색조 맛집으로 뽑았지만 너희들의 색조 맛집도 궁금하거든? 너희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댓글 알려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 너희들이 알려준 걸로 메이크업 해봐도 재밌겠다. 자, 여기서 요 제일 어두운 컬러들을 사용할게. 근데 지금 내가 네이처 리퍼블릭 쓰면서 하는 말이지만 네이처 리퍼블릭도 팔레트 예쁜 거 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섀도우로 눈꼬리 빼주면 느낌이 좀 다르단 말이지? 되게 부드럽게 빠져. 가끔은 이렇게 섀도우로 눈꼬리 빼도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사용한 이 아몬드 컬러 있잖아. 이 컬러를 눈 중앙에 조금 깔아줄게. 네이처리퍼블릭의 이 노란 컬러 사용하겠습니다. 이 노란 컬러를 어디다 사용할 거냐면 눈 앞머리에 사용할 거야. 이렇게. 조금
아쉽다. 약간 이 노란 컬러가 되게 빡 눈에 띄어야지 뭔가 내가 생각한 느낌이 사는데 노란 섀도우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지 않아? 조금 아쉽습니다. 아이섀도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블러셔는 먼저 애프리코 컬러 블러셔, 크림 블러셔를 좀 깔아줄 거거든? 약간 중앙에 깔아줄 거야. 요런 컬러야. 나 사실 이렇게 상큼한 컬러 잘 안 사용하는 스타일이거든? 흰기 도는 블러셔 되게 싫어해. 촬영할 겸 이런 컬러 사용하는 거지 나는 이런 컬러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근데 왜 지금 굳이 메이크업에서 보여주냐면 지금 메이크업이랑은 요 컬러가 잘 맞거든? 그래서 사용하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용 중이야. 그리고 롬앤! 롬앤의 페어칩 블러셔. 오! 나 이 블러셔 너무 예쁜 것 같아. 코랄 베이지 컬러인데 이 컬러 진짜 강추! 여러분 강추합니다. 새내기들도 분위기 내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을 컬러인 것 같아. 뭔가 은근히 상큼한 느낌이 있어. 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쁘지 않아? 오늘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할게. 하이라이터입니다. 지금 이 더운 방에서 목폴라 입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조명 두고서 하려니까 나 지금 사실 땀이 엄청나거든? 게다가 이거 가발이잖아. 나 미치겠어 지금. 나 지금 송골송골 땀이 송골송골 맺힌 송골매야 지금. 진짜 힘들다. 온도라도 내려야겠다 방 온도. 왜 이렇게 덥니? 아 나 요즘 왜 이렇게 앞볼이 꺼진 것 같지? 나 왜 이렇게 앞볼이 꺼졌어? 앞볼 살려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눈썹을 그려야 되는데 아 나 눈썹이 너무 듬성듬성 나는 것 같아 나는. 나 소원 빌어야겠다. 이번 해에는 좀 눈썹이 예쁘게 나게 해주세요 라고 좀 소원을 빌어야겠어. 내가 진짜 예쁜 립을 발견했거든? 이거 데이지크의 누디 피칸이라는 컬러고 떨어뜨렸어. 네. 안 다쳤니? 다치면 안 돼. 아무튼 여기 이렇게 데이지크라고 써져 있어. 또 얘를 어떻게 쓰니? 지금 얘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라고 이렇게 음각 새겨놓으신 거 아니죠, 데이지크님? 데이지크 보고 계시나요? 이거 저보고 쓰지 말라고 이렇게 예쁜 글씨 박아놓은 거 맞죠? 근데 얘 컬러가 미쳤다? 봐봐. 미쳤지? 원래 내가 이 데이지크 컬러 말고 그 3CE의 연어 살구 컬러 있어. 브릴리언트라는 립스틱 있거든? 내가 그 컬러에 사용하려 했는데 아니야. 이거야. 내가 이 데이지크 립스틱을 화장대에서 발견하자마자 그 3CE 브릴리언트는 잠깐 내가 지금 재워놨어. 저 꿈나라로 보냈고 얘 데이지크를 데려왔지. 이제 롬앤의 토스티 누드 컬러. 짜자잔. 요 컬러를 입술 안쪽에 발라볼게. 요런 컬러들을 되게 오랜만에 사용을 하는 것 같아. 그 사실 여기다 글로스를 프렌치 토스트 위에 슈가 코팅 해주잖아. 그런 것처럼 글로스를 바를까 했거든? 근데 지금 느낌이 매트한 게 이쁠 것 같아서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안 할게. 요 위에다가 네이처 리퍼블릭의 요 브라운 컬러를 사용할게. 입술 산에 발라주면은 뭔가 몽글몽글해지는 느낌이 있어. 이거 내가 전에 체리에이드 메이크업 했을 때도 소개했던 방법이거든? 이렇게 입술 산에 매트 섀도우 샥 깔면 오버립 효과도 나면서 컬러가 더 몽글몽글해져. 입술 아래에도. 이렇게 해주시면 메이크업은 끝이다. 끝났다. 휴. 오늘 제 프렌치 토스트 메이크업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 안녕.